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퇴계 이황의 코를 예로 들면서 절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통비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듯 곧고 직선적인 남성적인 그런 코입니다. 오늘은 여성적인 부드러운 현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하여 얼굴 관상을 좋게 하는 코 관상 성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코가 작고 낮아서 고민인 사람인데요. 간혹 코를 높인 사람들을 보면 눈이 몰려 보이고 분필을 박은 듯 성형한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눈 사이 간격이 멀지 않은 편이라 코를 높이면 눈 앞쪽이 딸려 올라가서 이상하지 않을까 평소에 궁금해 하곤 했는데 어떤지요? 단순히 코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복코처럼 그야말로 얼굴 관상이 좋아지는 성형을 하고 싶습니다. 코를 보고 재운을 점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미관상의 아름다움과 재운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 얼굴 관상 성형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요?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코 사이에 콧대가 낮으면서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좁은 몰린 눈 타입입니다. 이때 눈과 눈 사이 간격이 좁은데 코를 높게 세운다고 한다면 좁은 땅에 빌딩을 높게 세운 격이 돼서 이 경사가 가파르게 돼서 흡사 몰린 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린 눈의 경우 코에 살집이 없게 되면 더 몰려 보이고 코에 살집이 적당히 있게 되면 그 몰려 보이는 게좀 부드럽게 완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 지방이식인데요. 특히 실리콘으로 코를 융비술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코 지방이식으로 보완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코를 높이게 되면 눈에 있는 살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서 눈이 더 몰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점점 불러가는데 이 배가 불러가는 것이 다리에 있는 살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당겨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배가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은 배살이 늘어나는 것이지 다리살이 이렇게 당겨져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가 올라갔다 그래갖고 이 코로 눈살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몰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을 높여서 코를 이렇게 딱 세우게 되면은 피부가 그만큼 늘어나게 돼서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얇아지게 되면 실리콘이 비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얇아진 피부에 코 지방이식을 도톰하게 해주면 비쳐 보이는 것도 개선이 되면서 몰려 보이는 것도 한결 개선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관상 성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이 뼈와 살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 있듯이 코도 코의 뼈와 코의 살이 적절히 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 실리콘을 이용해서 콧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코에 골질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질이 우세하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빳빳한 절통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으로 이렇게 많이 높일 경우 피부가 얇아져서 흡사 절통비처럼 돼서 성형한 티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관상 성형에서는 이러한 뼈대와 살집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뼈대가 많은 경우에는 살집을 도톰하게 채워주고 너무 육질이 과다한 경우에는 골격적인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좋은 코관상 성형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퇴계 이황의 절통비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성스러운 육질의 현단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코에도 골격적인 부분은 남성적인 부분, 또 살집에 대한 부분은 여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코라고 하여 무조건 코의 살집을 없애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한 코의 모양이 돼서 남성적으로 느껴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코 실리콘을 이용해서 골질이 많아지면 코 지방이식을 이용해서 육질을 적절히 풍성하게 하여주면 여성스러운 코 모양 관상 성형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스러운 현단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